바쁜 업무 속에서도 관할 지역 시골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선물하는 경찰관들을 경기도 파주 광탄파출소에서 만났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광탄파출소 경찰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24시간 살뜰하게 챙기며 바쁜 업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광탄 지역 민생 치안의 총책임자인 광탄파출소장 송장섭 경감은 아침부터 혼자 어디론가 외근을 나가는데요. 지금 어디 나가신 건가요? 네, 뭐 좀 살 게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파출소장.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동네 주민들의 민생 치안은 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관내 지역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다 만나보고 또 애로가 없는가 또 우리 치안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생산지에 들러 신선한 버섯을 고르는 송장섭 파출소장. 이게 천연 조미료예요. 이게 지난번에 이거 칼국수에다 넣어서 이거 먹어보니까는 진짜 맛있고 노인들이 부드럽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또 구입하려고요. 파출소 한편에 이미 준비해둔 재료들이 보이는데요. 민생 치안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몇 명의 경찰관들은 파출소에서 또 몇 명은 재료들을 챙겨 영장 1위 마을회관으로 향합니다. 경찰관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눈 후 주방에서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요리는 뭡니까? 닭 칼국수. 닭 칼국수요. 다른 경찰관들이 재료 손질을 하는 동안 파출소장님은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간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애들도 손을 들잖아요. 돌아올지게 운전자한테 신호가 나 갈 테니까 오지 마라 딱 하는 거예요. 갈 테니까 오지 마라 서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게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야. 지역의 농촌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판단력도 흐려지고 청각도 둔해져서 교통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안전교육을 끝낸 후 주방으로 향하는 파출소장님. 언제나 닭칼국수를 만들 때 주방장은 광탄 파출소장님이랍니다. 노인들 교통 사망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홍보 활동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서 같이 먹으면은 어떨까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됐죠. 약 30인분의 음식들을 그릇에 담고 고명까지 올리면 오늘의 메뉴 닭칼국수 완성.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어르신들께서 하니까 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좋아하시니까 저도 뿌듯하고 전혀 강요하셔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경찰 생활이 꽤 남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를 차근차근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송장섭 파출소장은 지난해 고향 파주를 위해 좋은 나눔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교통사고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파주 지역의 칼국수 면회사를 찾아가게 됐는데요. 칼국수 면을 정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는 제안에 흔쾌히 응해준 칼국수면 회사 사장님. 광탄파출소 경찰관들이 준비한 닭칼국수를 맛있게 드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맛은 어떤가요? 맛있고, 그리고 송갱에 백이 있는 건데 이제 백이 없어 달라고 그러는가. 너무 잘해주네. 신선하고요. 맛있고 잘하셨어요. 네, 많이 드세요.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예, 예, 맛있어요. 딱 맞아요, 진짜. 음식 준비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뒷정리.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한 후 오늘의 봉사는 끝이 났습니다.
주민 속에 직접 파고들어와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열린 생각에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경찰 업무가 추진이 되면은 완벽한 치안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맛있게 드신 닭칼국수 한 그릇은 단순한 점심 한 끼의 의미가 아닌 경찰관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